안녕하세요. 호텔 미미미미의 다크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이한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바로 죽음까지 갈 수도 있는 패션들입니다. 저만 보기는 아쉬운 이 신기한 이야기들 함께 보시죠. 죽음을 부르는 패션. 하얄수록 다가오는 죽음. 파운데이션이나 비비크림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쓰는 피부 화장품이죠. 16세기에서 17세기 유럽의 미인상도 흰 얼굴이었는데 희다못해 창백한 얼굴을 선호했죠. 피부가 희일수록 아름답게 생각되었다고 합니다. 이때에도 파운데이션처럼 얼굴 잡티를 가릴 수 있는 분가루가 있었는데 그 재료는 다름 아닌 납이었습니다. 납은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를 손상시키고 뇌장애, 빈혈 외에 두통, 구토, 경련 등을 일으키죠. 듣기만 해도 정말 위험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걸 알 리가 없었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1세가 살던 때에는 화려한 드레스와 짙은 화장이 여자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했고 그에 따라 많은 화장품이 함께 유행하죠. 그때 엘리자베스 1세가 썼던 화장품도 납이 들어있었습니다. 식초에 납을 담가두면 납이 하얗게 부식되어 쉽게 가루가 되는데 이게 베네치아 세루스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유행했다고 하는데요. 어릴 적 천연두를 알아 얼굴에 흉터가 있던 엘리자베스 1세는 그 흉터를 덮기 위해 매일 아침 달걀 흰자위와 납가루 그리고 식초를 섞어 얼굴에 두껍게 발랐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이가 들어서는 납 중독 때문에 피부에 농포와 궤양이 생기고 갈수록 노랗게 되어 궁궐에 있는 모든 거울을 깼다는 에피소드가 있죠. 심지어 아쿠아토파나라는 화장수는 납은 물론이고 비소까지 들어가 있어서 아내들이 남편을 살해하는데도 유용하게 썼다고 하네요. 정말 섬뜩하죠? 죽도록 아름다운 초록. 에메랄드 컬러 좋아하시나요? 진한 녹색은 고급스럽고 또 연한 녹색은 싱그러움을 상징하죠. 빅토리아 시대 때부터 녹색은 정말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칼 셸레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녹색 염료는 그야말로 대유행이었는데요. 예쁜 드레스의 염료에도 쓰이고 이런 머리 장신구에도 쓰이고 화장품이나 비누에도 초록색을 내기 위해 염료가 쓰였죠.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비소는 소리 없는 살인병기라는 사실을요. 적은 복용량으로는 메스꺼움, 구토, 설사 정도지만 다량을 복용하게 되면 심장박동 이상, 혈관 손상 등을 일으켜 죽음에 이르게 하죠. 유명한 영웅 나폴레옹도 초록색을 너무나도 좋아해 비소가 발라진 벽지로 집을 꾸몄는데 집이 있었던 세인트 헬레나 섬의 후덥지근한 열대 기후 때문에 그 습기와 열기를 타고 비소가 계속해서 올라왔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폴레옹은 그대로 비소 폭탄을 맞게 됩니다. 죽은 나폴레옹의 머리카락에서는 정상치의 36배나 많은 비소가 검출되었죠. 임금이 죄인에게 내리는 사약에도 비소가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가끔은 역으로 지배층을 독살하는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들을 까맣게 몰랐던 사람들은 원인 불명으로 하나 둘씩 병상에 눕게 되었죠. 손톱 및 눈 흰자위가 녹색으로 변하고 눈, 코, 입에서 녹색물과 거품을 토해냅니다. 그렇게 극도의 고통에 시달리다 죽어버렸죠. 물론 이런 경우는 장기까지 침투되어 중독된 케이스라 흔하진 않지만 아예 없었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녹색 염료를 만드는 사람, 그 염료로 벽지를 만드는 사람, 벽지를 바르는 사람, 염료로 옷감에 염색을 하는 사람, 그 옷감으로 옷을 만드는 사람,
모두가 비소에 노출되었고 병을 앓고 죽어나갔습니다. 더 슬펐던 사실은 정부에서 녹색 염료의 위험성을 알리고 사용을 자제시키는 법을 만들었지만 개의치 않고 유행이 꽤 오래 지속되었다는 거죠. 꼼짝할 수 없는 작은 감옥, 크리놀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한 장면입니다. 주인공이 입은 예쁜 드레스를 보세요. 코르셋으로 만든 잘록한 허리. 그런데 바로 밑에 스커트는 엄청나게 풍성하지 않나요? 이건 크리놀린이라 불리는 치마를 풍성하게 해주는 또 다른 코르셋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허리에 이만한 버팀대를 차고 다닌 거죠. 스커트의 풍성함을 위해서요. 고래 수염이나 철과 리넨으로 만든 이 크리놀린은 형태와 무게, 그리고 크기 때문에 골반과 허리에 엄청나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데요. 마차에 오르내릴 때 누군가 잡아주지 않으면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지는 일은 다반사. 크리놀린이 너무 넓어 문을 통과하기가 힘들었고 한 사람씩 아주 천천히 출입해야 했습니다. 유행이 과열될수록 크리놀린은 점점 더 커졌고 가장 큰 지름은 무려 180cm나 되었죠. 이걸 입은 여성들은 조금만 바람이 불거나 어딘가에 부딪히면 날아가거나 중심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심지어 1863년 산티아고에 있는 교회에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사망하는 최악의 화재가 났었는데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 크리놀린을 차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엄청난 불길이 휩싸였고 아는 아비규환이었죠. 누구 하나 먼저 가라 양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출구로 몰려들었지만 크리놀린이 입구를 막아버려 그곳에 갇힌 채 사망했죠. 유행이 사람들을 죽이고 만 것이죠. 지금까지 죽음을 부르는 패션들에 대해서 함께 보았는데요.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이 옷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네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혹시 누군가 이런 에메랄드빛 드레스를 선물해 준다면 호기심이 생기더라도 입어보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속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거예요. 이 사람 날 해치고 싶어 하는 건가? 하고 말이죠.